더불어민주당과 영남권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.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와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,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 2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또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, 구유식 해상풍력단지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,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등 7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도 건의했습니다.